요즘 밤낮 할 것 없이 더위 때문에 고생이죠.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. 지난밤 열대야 때문에 달구리 전에 잠깬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. 잠을 설치다 보니 괴괴하게 마음 편히 자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텐데요. 오늘 배워볼 첫 번째 우리말 달구리. 이른 새벽에 닭이 울 때를 말하는데요. 닭, 울, 무엇무엇이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. 이에 따라 닭, 울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. 단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. 이 외에도 달구리 때, 달굴력이라고도 씁니다. 이 외에도 달구리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요. 먼저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있는 신체의 부분을 가리키는 다리에 강원과 경북 사투리이기도 하고요. 또 식물인 올벼의 하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. 까끄라기가 없고 엷은 노란색이며 한식 때에 심는 식물입니다. 또 함경 남도에서는 닭장을 달구리라고 합니다. 두 번째 배워볼 우리말은 괴괴하다인데요.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고요하다라는 뜻이고요. 이 외에도 이상야릇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배워본 내용 중 달구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.